핵잠수함에 만약에 세 정상이 갇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이제 기획을 썼었는데 관객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고 강철비호는 판타지에서 시작해서 리얼로 간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 강철비 2 정상회담은 굉장히 리얼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껴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국제형세를 투영을 한 거죠. 그 잠수함이 한반도와 갖다가 심해에서의 그 압력을 버텨내면서 폭발을 막으려고 하는 정 국자, 네, 제안 하나 합시다. 결국에 한반도가 이어진 현실인 거죠. 강철비 1을 변화구라고 한다면 강철비 2를 직구다, 돌직구다. 사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는데 영화적인 상상을 집어넣어서 호기심도 많이 자극되는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내고 웹툰 스틸레인, 스틸레인 2, 지금 이제 정상회담의 스틸레인 3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잠수함 사이즈의 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딱 봐도 잠수함인데. 브라보.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까? 모티브를 러시아 잠수함에서 가지고 와서 재탄생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기능적인 면부터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테일까지 잠수함보다 더 잠수함처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리얼을 바탕으로 한 북한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간적인 거,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잠수함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속도가 보였어요, 지금 여기. 약간 울릉도 동남쪽으로 그리고 수중에서 어뢰가 폭파되는 장면은 눈앞에서 현실을 보는 듯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이 갖고 있는 위축된 열악함 이 안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강철기 1하고 강철기 2 정상회담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은 같은 배우분들이 거의 나오십니다. 근데 남북 진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을 한다는 건 정말 외롭고 극한 직업이구나. 평화협정이! 있었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냐고 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반도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있는 생활인으로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시는 한정재 대통령의 표정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고 가! 네. 이 세 분들을 가두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호위청국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 분 함장실을 모시거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다른 색깔의 애국을 꿈꾸는 강경파죠. 악역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본인은 분명히 신념이 있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걸 추구하시려고 했던 거고 난생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 역할을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 인민들이 30년 동안 쏘고지게 고생해서 맨날 행복을 몽땅 넘긴 겁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됐었어요. 만약에 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00% 현실을 반영한 영화는 아닙니다. 관객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앵거스 맥페이든 배우는 브레이브하트에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나오셨던 분이세요. 캐릭터 전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우리와 한 팀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되게 유쾌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 프레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세트 공간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감정도 갇힌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캐미디 좀 생긴 게 아니라 좀 많이